깊은 빡침, 그리고 인간에 대한 배신. 짜증나 진짜. 씨. 뭐하는 사람이야 진짜? 나는 형님께 또 배신을 당했다. 어이없다. 아유. 개 짜증나. 씨. 아저씨, 뻥 좀 그만 쳐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싫어하죠. 백수 노총각 TV. 주성 마트. 집 앞에 위치한 마트다. 아무것도 필요 없다며 빈손으로 오라던 시봉이 형님은 말을 바꿨다. 말을 아끼겠다. 얼짱 맛집포 6,500원, 양반고을 오징어 7,500원, 양구메론 8,800원. 고민 끝에 그냥 구매하기로 한다. 시봉이 형님은 소고기를 준비했고 하이차박은 토마호크를 준비해오기 때문이다. 끝으로 정말 많은 고민 끝에 4,000원 저렴한 씨 없는 적포도를 구매한다. 상태가 안 좋아 가격은 매우 저렴했다. 이제 결제를 하면 된다. 구매한 포도, 메론. 아우, 왜 이렇게 비싸? 아. 비싼 물가에 짜증이 밀려온다. 금액 확인. 얼마 나왔어요? 33,000원이요? 가격에 놀랐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속담이 심장을 후벼파고 있었다. 아까운 나의 33,000원. 우리 진돗개 형님께서 3만원 그때 후원을 해주셔서 제가 헤이차박님을 픽업을 했습니다. 후원해주셔가지고 제가 모시러 간 거고 오늘 갈 때까지 제가 다 오늘 편안하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아, 갈 땐 방향에 따라서 택시 타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제가. 아, 그냥 간다고 하고 알아서 택시 타고 가세요. 그냥. 택시 타고 간다는 헤이차박 얘기에 진심으로 행복했다. 제가 아주 무사히 모시고 가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검증시켜드립니다. 진돗개 형님의 후원금 3만원. 나는 이렇게 약속을 지켰다. 그리고 헤이차박과의 대화 없는 불편한 자리는 10분간 지속되었다. 아주 불편한 차박님과의 자리는 형님의 농장에 도착해서 정리되었다. 헤이차박도 나와의 관계가 불편했는지 고양이에게 위로를 받고 있었다. 형님은 얼마를 사용했는지 궁금했다. 왜? 저 34,000원 나왔어요. 네가 산겨? 헤이차박님 산겨? 제가 샀어요. 명품백에서 뭔가 꺼낸다. 나 이거 갖고 온 거예요 집에서. 이게 뭐예요 이거? 아, 토마호크 어디 있어요? 토마호크 와인 안주 해주려고 집에서 갖고 왔어. 집에서 갖고 온 거라 자랑하는 헤이차박. 아, 진짜 이거 갖고 왔어요? 아, 뭐 사온 거 없어요? 없어요. 저 34,000원 들었어요. 루비통 가방에 뭘? 명품 가방에 저 뭐예요 이거? 무슨 치즈 딸랑 하나 갖고 오고. 아니 사오지 말라며. 토마호크와 꽃등심은 보이지 않았다. 초대를 해놓고 아무 준비도 하지 않은 시봉이. 형님 어디 가는 거예요 근데? 아니 뭐 다 준비해놓고 불러야죠. 아. 아니 같이 해야지. 시간이 흐를수록 형님의 신뢰는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것만 하는데 형이 어떻게 혼자 들어가? 네가 와야지. 어깨 피고. 아. 나는 시봉이 그에게 살인 충동을 느꼈다.
짐을 나르는데 카메라만 들고 졸졸 따라다니는 헤이차박. 아무 생각이 없어 보인다. 야, 헤이차박은 왜 안 와서 안 도와주냐? 아니, 지가 뭐 공주여 뭐여? 와갖고 뭐 씨 묻어먹기만 하고. 아니 나 형님 솔직히 토마호크 사오지 말라고 했지만 그냥 진짜 그 뭐여, 난 루비똥백에 뭐 치즈 쪼가리 몇 개 갖고 온지는 저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진짜. 아니 이런 거 할 때 같이 좀 그러니까 해야지. 지금 공주여 뭐여? 구경만 하고 먹으려고만 해. 이따가 아, 상추랑 파절이 좀 씻으라고 그래. 아 진짜 이거는 아니지. 사장님! 이거 빨리 날려요! 아 빨리 날리세요 이거. 훔쳐가는 거 아니야? 아니. 아 도벽 있을 수도 있어요 형님. 진짜 조심해야 돼요. 본인들이 앉을 거는 본인들이 해야지. 아유 여자가 무슨 힘이 있다 그런 거. 네 그거 가보면 돼. 네 가려가면 돼요. 형님 좀 사람 일관성 있게 좀 하세요. 차박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하는 시봉이 소리를 질렀더니 비로소 말귀를 알아듣는 헤이 차박. 이제서야 일을 하기 시작했다. 사장님한테? 사장님 이거 빡빡 닦아 여기 좀. 지저분하니까 빡빡 닦아 빡빡. 아 진짜 이 사람이. 놀고 있던 헤이 차박에게 소심한 복수를 했다. 이제 청소도 끝났으니 본격적인 청주 유튜버 3인의 파티를 즐긴다. 불판을 올리고. 당근마켓에서 사신 거예요? 당근마켓이 짱이죠. 당근마켓 중고거래가 창피했는지 형님의 말수는 급격하게 줄었다. 나는 형님의 자존심을 건드린 것이다. 시봉이는 헤이차박에게 얘기할 게 있다며 잠시 불렀다. 그리고 만만한 헤이 차박에게 풀 뽑기를 시켰다. 나쁜 새끼. 비용을 아끼려 헤이 차박을 이용했던 것이다. 나는 앞으로 그를 쓰레기라 부른다. 헤이 차박님. 네? 이거 집에서 갖고 온 거 이거 얼마치예요? 한 15,000원? 왜냐면 시럽이 10,000원짜리. 아 먹다 남은 거 아니었지 왜 이렇게. 아 내가 한 번 썼어 사실. 집에서 갖고 온 거야. 아 이거 뭐에 먹는 거 이거? 이거 그 메이플 시럽. 저 커피에 넣는 거? 아니 그 저거는 이제 샐러드나 식품 영양가 나온 거 맞아요? 메이플 시럽을 모르세요? 커피에 넣는 게 왜 나와요 이거? 15,000원 수준이라는 얘기에 그녀에게 배신감마저 들었다. 34,000원 썼다고요 오늘. 근데 아니, 기봉이 형님 그걸 34,000원 진짜. 기봉이 형님 얼마 썼어요 솔직히? 어? 수입주한 15,000원. 네. 초벌구이 10,000원 25,000원. 그러니까 저는 뭡니까 손님으로 갖고 34,000원 쓰고 누구는 이거 집에서 이거 먹던 거나 갖고 오고 누구는 25,000원짜리 고기나 사오고. 너 지금 형 혼내는 게? 이 사람 아니 이거는 아니죠 형님. 아. 나는 15개월 차 백수다. 시오 기봉이는 25,000원을 사용했고 헤이 차박은 집에 있는 남은 음식을 가져왔다. 오늘도 이렇게 나는 그들에게 또 당하고 말았다.